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공중파에서 꼭 필요한 음악 예능이다. 요즘에 뭐 워낙에 플랫폼이 많아서 보실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이 TV 매체에서는 이제 다른 매체보다 훨씬 우월하게 할수 있는 프로가 이런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복면가왕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모 있고 이 고퀄리티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직 저 TV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컨텐츠고요. 그리고 복면가왕이랑 같은 날 나간다는 이제 부담은 솔직히 뭐 없진 않지만 전혀 다른 예능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예 달라요. 이거는 뭐 가수들이 노래 바꿔 부르는 거기 때문에 좀뭐 지겹다, 식상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것 같고 목표 시청률은 저는 그냥 딱 그냥 기자님이 질문하실 때 떠오르는 시청률은 첫 방이 5예요. 오. 그죠? 5. 그냥 나도 모르게 5. 근데 2049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소소하게 1.7로 시작합시다. 2049 1.7. 네. 아, 요즘에 일 넘기기 쉽지 않아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여러모리를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홍보 좀 하시고 해가지고 1.7로 한번 찍고 가구 5.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가요. 갑자기 올라가도 별로 안 좋아요. 2, 3회 올라갔다 4회 무너지면은 프로가 망해 보이기 때문에 0점 몇씩 야금야금야금 올라가는 걸로. 어떻습니까? 아, 좋습니다. 네. 조금씩, 예. 흐름까지 예. 짜주셨습니다. 네네. 가구 시청률 5%, 그리고 2049 1.7로 천천히 향해 가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목표입니다, 목표. 네, 목표 시청률입니다.